요즘 의학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연구가 많이 되는 분야가 바로 장내 세균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몸 인체 면역의 70%를 담당하고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장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방구와도 장내 세균은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장내 세균에는 크게 좋은 세균으로 알려진 유익균이 약 40%, 나쁜 세균이 약 20%,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중간균이 약4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세균에서 유익균이 감소하고 나쁜 세균이 증가하게 되면 장 내에서 부패가스가 더 많이 생성돼서 방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나쁜 세균이 줄어들고 유익균이 늘어난다면 가스 생성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익균과 나쁜 세균의 비율은 크게 변동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균은 바로 중간균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중간균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물의 종류나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좋은 세균인 유익균 쪽으로 활동해주면 장내 세균 상태가 좋아져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거꾸로 나쁜 세균 쪽으로 활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장내 세균 상태가 나빠져서 건강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되면 장내의 중간 세균들이 나쁜 균 쪽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나쁜 세균이 장의 내부를 더 많이 지배하게 되므로 방구가 이전보다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의 수는 수백 조라고 합니다.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수백 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아직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장내 세균이 인체 면역과 관련이 많고 지금까지 원인이 불분명하던 많은 질환들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알려진 이후로 이러한 장내 세균을 좋게 하려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흔히 TV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것으로 바로 캡슐 요구르트나 각종 유산균 제품들 혹은 최근에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제품 혹은 장내 세균의 전구체로 알려진 미생물을 직접 투여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이 모두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장내에 부족하고 필요한 세균이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현재 우리가 구입해서 섭취할 수 있는 제품 속에 있는 세균들의 종류가 몇 가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섭취해보고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품을 복용한 이후에 오히려 복용 전보다 없었던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은 특별히 불편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약3 내지 4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해봐서 방구나 장과 관련된 본인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한테 잘 맞는 제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몸과 잘 맞는 제품이라면 3개월 이상 섭취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불편했던 증상들이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즉, 일정 기간 섭취 이후에도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본인이 섭취한 제품 속에 들어있는 균주가 본인 장 내에서
부족하거나 결핍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된다고 알려진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하는 것도 장내의 좋은 세균의 활동성을 늘려서 방구를 감소시킬 수도 있으므로 복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의 주성분은 섬유질과 올리고당과 같은 당 성분이므로 일상 음식에서 우리가 흔히 잘 먹는 적절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곡물류를 잘 섭취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이 무작정 좋다고 하여서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가스가 더 증가하거나 복부 팽만감 혹은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